이어서 방상근 박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제목이 갑자기 익숙해지는데요. 인증열함의 강화 협상과 코리아 패싱입니다. 조선 패싱이죠? 네, 코리아 패싱.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인증열한 개전 초기 선조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표해 주실 방상근 박사님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서 공부하셨고 현재 여주대학교 세종 리더십 연구소 연구원으로 계십니다. 전공 분야는 한국 정치사상입니다.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25분입니다. 동전 초대받은 방상근이라고 합니다. 제가 집이 천주라서 지방에 있어가지고 조용하고 기부를 해서 지금 차가 좀 늦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사과드리고요. 간단하게 그 발표, 저 PPT를 지금 준비해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발표를 짧게 좀 요약을 하자면 먼저 문제 제기하고 나서 인증열함 발간하고 나서 서울의 향락대회까지 과정 그에 대해서 그 선조가 보여줬던 리더십 문제점 그리고 평양 서울을 버리고 이제 평양으로 갔다가 나중에 울지까지 가는데 평양에서 울지까지 가는 과정에서 보여주던 국왕으로서 선조의 모습이 좀 희망적인 모습이었고 이게 임진왜란 개전 초기에 선조의 리더십이 어떤 시험 무대였는데 그 과정에서 보였던 선조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나서 요 다음에 이제 선조 20년 1993년에 일본과 명나라에서 강화 협상이 진행되는데 그 과정 결과 선조는 마지못해서 서울을 돌아오는데 그 왜 코리아 패싱, 조선 패싱이 일어났는가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제의식은 그런 건데 제가 실록을 읽으면서 그리고 유성룡의 진기록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문제의식은 선조는 왜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외적에 대한 복수를 다하지 못하고 서울로 돌아가야만 했나 떠날 때도 등따물려서 짐싸들끼리 막 갔는데 올 때도 자기가 원하는 의지와 상관없이 돌아가야 했고 조선은 왜 임진왜란 당사자이면서 최대 피해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왜 방화협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배제되었는가. 국왕으로서 선조는 이 두 사건은 어떤 영향을,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놓쳤는가 하는 게 제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호를 도시내란이 발발하고 나서, 외적이 부산으로 들어와, 동네에 들어와서, 한 뭐, 보름도 안 돼서 10여 일 만에 서울까지 이렇게 화치뒤에서 몰고 와서 한나게 되는데 그 과정까지 대전한테부터 한 토리 한나게의 과정까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제 생각은 과연 이것까지 서운조의 책임을 볼 수 있을까 앞서 이블란 박사님은 2일 이전부터 경고한 거 있고 준비도 하라고 요구한 2일도 얘기하고 일성부터 얘기했음에 불구하고 서운조의 책임이다라고 했지만 저는 그것까지 서운조의 책임이니까 좀 의문이고 부산 한락에서 충주 전투의 패배까지 과정에서 외적이 잘 대응하지 못한 것이 과연 선조의 책임이라는 것에 좀 의문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란 이전부터 유성룡도 얘기하고 실력에서 좀 얘기하고 있지만 외전 이전부터 조선 국방 체제가 문제가 있었다. 우리 백성들이 너무 안위함을 주어서 편안함을 주어서 군대를 소홀했다. 그런 것도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총체적인 적폐를 한 사람의 군주나 군사 실무자, 유성룡이나 민두수 같은 그 개인에게 돌릴 수 있을까? 그건 좀 어렵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지. 그리고 그 당시 부산에서 서울, 충주, 서울까지 외군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조선 군들이나 지방군, 사령관들이 도망가거나 자결하거나 패배한 거. 그 모든 책임을 선조에게 돌릴 수 있을까? 그것도 좀 어렵다. 왠지는 사람보다는 그 당시 군사체제, 지승방향체제가 여러 가지 군사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었고 이런 선조 이전부터 늘어났던 문제였기 때문에 선조만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선조는 여기서 자유로운가 일단 결정적인 탄핵을 버리고 평양으로 도망가게 되는
원인이 됐던 충주전투 현금대에서 폐된게 신립이 작별하고 패배한 건데 선조가 신립의 인물 때문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의 말만 믿고서 군사 초임자, 총책임자 도순변사로 임명한 것. 그거는 선조의 선택이고 판단이었기 때문에 요거는 선조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그 충주 패배가 결정적으로 임진왜란 초기에 조선군의 사기나 후에 군사작전과 운영, 파천 결정까지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결정은 선조에게 책임이 있다. 또한 충주 패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서울을 떠나기로 결정한 선조의 판단이 과연 옳았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당시 선조가 그냥 경복궁에 앉아서 충주 패배 소식을 듣고 나서 외적을 맞아서 장렬히 전사해야겠다. 사수해야겠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실력에서 선조님께서 사관이 그런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때 선조가 죽으면 조선왕조 끝나는 건데 그리고 일본군의 외군의 전략이 빨리 조선의 국왕만 잡고 빨리 숙돌숙돌 들어와서 선조만 잡으면 조기전쟁 끝난다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걸 알고서 피신하는 선조님께 과연 어떻게 죽었어야 되느냐 그거는 지금 그렇게 말하기 좀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여기서 과연 외적이 침략했을 때 왕이 조선을 버리고 피신을 하는 거 그게 조선 이교 성리학의 어떤 전쟁과 사대들의 전쟁과 일치하는가의 문제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복잡하고 조금 문제가 필요한 걸 발표하는 것도 빼고요. 그 말을 좀 생략하기로 하고 결과적으로 선조가 서울을 떠나서 파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방에서 올라오던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 올라오던 군함정들이 사기가 꺾이고 그들이 용인에서 모였지만 한 5만 정도가 모였지만 이전적인 지휘체가 이루지 않겠다고 폐기했고 이후에 조선의 어떤 정규군은 사실상 소멸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했기 때문에 결과적 책임은 선조에게 있지 않나 그 결과에 대한 그리고 이후 국민의 어떤 응징력 있는 군사력이 미약해졌고 선조는 전적으로 명나라의 명부대 원조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고만 했는데 이걸 따지고 보면 선조가 너무 일찍 패천의 결정에서 군사 지휘체가 무너진 그 탓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그리고 본격적으로 선조의 리더십의 시험보다는 이제 평양을 서울을 피해서 버리고 평양으로 갔다가 결국 의주까지 파천을 가는 건데 평양에서 의주까지 보였던 선조의 모습이 마지막에 그 다음에 강한 역사인데 결국 코리아테스니 원인을 작용하지 않나 싶었는데 평양을 지키고 평양에 있는 선조가 또 외적이 쳐도 계속 다가오니까 평양성에서 이걸 지킬 것인가 떠날 것인가 또 의논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신하들의 윤주수나 유성룡은 반대했지만 지켜야 된다고 했지만 선조는 파천을 결정하고 평양성을 버렸는데 그 결과적으로 몇 가지 선조가 실수를 했고 리더십의 어떤 상처를 입지 않나 싶었는데 첫째는 서울과 달리 평양성은 좀 달랐습니다. 유성룡의 지적이기도 한데 평양성은 충분히 백성들과 함께 지킬 수 있었다. 서울은 달랐지만 서울은 지킬 사람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고 뭐 이렇게 긴급이 안 되지만 평양성은 평양성 안에 평양시민들이 모여 있었고 임금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고 어쨌든 싸울 의지도 있었는데 선조가 버렸다. 그리고 평양성은 군사비 서울에서 보면 달랐는데 서울까지는 외군이 일괄적으로 지켜서 올라왔지만 황해도부터 외군이 나뉩니다. 바둔청청을 부대하고 보리시기나가 두 개의 부대로 나눠서 한쪽은 평양도로 가고 한쪽은 함경도로 갔기 때문에 평양성 방어는 외국 전체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주력군 각도 피어마사의 부대가 빠진 도니시 이끄나가 부대만 상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서울보다는 상대적으로 수확이 유리했다. 그리고 평양성의 어떤 지리적 이점, 대동강의 자연적인 해자 부서의 위치, 그런 여러 가지 전략성을 고려해보면 평양, 서울과 달리 평양 충분히 지킬 수 있었다는 게 유성룡, 당시 군사 실무자였던 유성룡의 판단이었는데 선조는 결국 버렸습니다. 그 결과, 만약, 그런 가정을 해보면, 만약 최소한 그때 선조가 평양성을 너무 쉽게 버리지 않고, 관과 민 합동으로 해서 한 며칠만 저항으로 버텼더라면, 실제로 평양선조가 평양성을 떠나자마자 한 3, 4일 뒤에 바로 중국군이 압록강을 건너서 진격했습니다.
그 시기까지만 버틸 수 있었더라면 조명 연합군이 나중에 평양선에서 외적한테 퇴사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방한 역사에서 조선군의 발언권은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선조가 너무 일찍 그거조차 없었고 떠났기 때문에 다음에 방한 역사에서 조선의 입장은 변형되지 않습니다. 또 선조는 이때 평양선 백성을 속이고 이미 떠날 것을 결정한 상태에서 평양선에 모인 백성들에게는 안 떠난다, 걱정하지 마라, 끝까지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군사 신부자였던 그 사람들이 평양 백성들을 풀어줬기 때문에 빨리 떠나라, 일본 처분과 떠나였기 때문에 안 죽었지만 만약 혼조가 떠난 상태에서 그대로 있었다면 평양 시민들이 평양에서 다 불살당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책임을 선조는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싶고 설득이 필요한 순간 백성들이 앞에서 뭔가 얘기하고 정부 정책을 밝히고 솔직하게 밝혀야 되는데 선조는 끝까지 백성 앞에 나서지 않고 자기 솔직하게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임금과 조정을 불신하게 됐고 평양선을 선조가 비웠다는 소식이 백성들이 알려지자마자 다 이들이 난민이 돼서 지역 창고 들어가서 공부를 양탕하고 군사 비축인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 나중에 그 병나라 군대가 조선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10명 공급하는데 조선에 남아있는 10명이 없네요. 조선 민중에 의해서 친명이 불타거나 약화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정은 선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의주까지 피난을 왔을 때 그 다음 문제 계속 외국인이 들어오고 쳐들어온다 했을 때 의주를 버리고 노동으로 갈 것인가 지킬 것인가 이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선조가 내가 의주를 버리고 노동으로 중국으로 들어가자고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설사 내가 중국으로 들어가면 조선이 망하더라도 옛날 베트남에서 안남국가에서 망했다가 중국에 힘을 넣어서 다시 부활한 적이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기대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면 보험병을 청할 수도 있고 회복시킬 수 있을 것 싶어서 유럽으로 가고자 한다는 뜻을 밝힙니다. 그러나 신라는 반대합니다. 뭐 선조 얘기는 조선은 국내적으로 어느 곳도 외적이 들이닥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못하다. 그리고 죽음을 당하더라도 외적의 손을 짓는 것보다 명에서 짓는 것이 낫다. 그리고 요동으로 건너가면 조선 왕조가 멸망하고 나중에 중국의 도움으로 사륙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논리였는데 신하들은 반대하고 요동으로 들어가면 왕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예측하지 못한 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반대했는데 그 다음,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선조가 갑자기 신하들 모인 자리에서 중국에서 요동으로 들어오고 싶다면 관전보라는 지역으로 들어와라 라고 통보를 하니까 이 관전보가 별로 선조가 보기에 안전하지 않은 곳이었고 여진 쪽과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조가 보기에 중국이 거절하는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을 판단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할까 하면서 선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의주까지 온 것은 요동으로 가기 위해서였는데 요동으로 갈 수 없다면 중국의 거절에서 들어갈 수 없다면 지금 수상도 지극히 위험하니 항해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항해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처음은 실로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쭉 읽다 보면 나중에 선조가 배를 타고 요동에서 의주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통해서 충청도 뭐 충청도 그 아산이나 전라도 장상도 그쪽으로 가서 정박해서 군사를 모집해서 궁을 도모하고자 한다 뭐 이런 얘기들하고 그래요. 윤주수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데 문제는 선조는 계속 끊임없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외적의 문서 중에 그들의 장수를 팔교의 나무로 보내겠다고 하였으니 우리나라 지방에는 피할 곳이 없고 안전한 곳이 없다. 항상 이런 말을 하면서 동시에 충청도 전라도 가서 군사를 모집할 준비를 해라. 배를 타고 갈 준비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되게 모순되는 말인데 안전 어느 곳도 안전하다고 하지 안전하지 않다고 하면서 충청도 전라도로 가겠다. 이게 모순되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을 것인가. 하나는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선조가 보기에 남도는 그래도 이순신 해전을 승리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피할 만한 곳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이순신의 해군은
해군이 이제 해병대가 아니라서 육지에서 선조를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설사 재해권을 장악하는 외교자가 고금도를 쳐다하는 데 의미가 있지 선조가 충청도 전라도 갔을 때 이수신의 수군이 선조를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제가 생각, 제 생각인데 선조가 바닷길로 남도로 가려고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친하대를 준비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럴 의향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중국 남부로 가고자 했던 게 아닐까. 그래서 배를 띄워놓고 가다가 다른 연복을 들어서 뭐 내조백의 바프를 이어볼까 아니면 파커만 풍랑을 만나서 우연히 이렇게 가게 됐다. 이런 연복을 내서 남도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자 했던 게 아닐까. 나는 수축을 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실제로 시행됐다면 외부 내적의 위수까지 들이 닥쳤다면 선조가 어떤 결단을 갔을 텐데 들어오기 전에 중국군이 들어와서 이 준비는 결국 취약되지 않아서 끝나고 말아 어떤 선조가 어떤 판단을 했었는지는 뒤에 안 나오고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 전후 사정을 보기에 전시 상황을 보기에 선조는 남도로 가라는 거 말하면서 또 중국 남도로 가게 하는 듯한 게 아닙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고 해서 이제 26년 1월에 중국군이 개입하고 나서 평양성을 파란하고 나서 조선군들이 이제 중국이 밀려 들어와서 진격하고 하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조선이 역할이 받는데 영국과 함께 뭐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의 식량 보급을 담당하는 것 그 정도에 그쳤고 조선의 육군은 사실상 붕괴 상태에 있었고 조선의 의병들에게 영세 분량을 조달하라 이런 명령까지 내려집니다. 육군이 기능세대를 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조선이 중국 명나라 군량조차를 조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이미 평양성 파천했을 때 다 부탁했기 때문에 반면에 대해서 명나라 제도로부터 왜 조선은 군량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할까 질책받고 한동안 선조가 이걸 이 질책을 듣고 데려와다가 전입하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양성 타락 이후에 물론 선조가 좀 나름대로 뭔가 이제 추세에서 공세로 전환하게 되니까 나름대로 이제 몰렸던 입장에서 리더로서 뭔가 지시도 하고 조치도 하고 향후 대책도 얘기하고 하는데 첫 번째로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전 초기에 도망했던 장수들에게 군대를 바로잡아라 평양의 선복을 수리하고 군보를 설치해라 또 경성에 진입할 것을 대비해서 이 문제를 우려하고 타이리즘 조치를 말해라 염초와 충만되는 법을 제도를 뭐 이럴 때 명나라 군사와 외적을 협공하고 수군은 해상에서 요구다 하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전 얘기하고 조치를 하도록 비변사에 얘기하고 또 향후에 평양성 패배 이후에도 외군이 지금 서울로 내려가 있지만 여전히 건재하고 영과 일본이 강화 교섭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선조도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둘의 후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조선이 사강의 노력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외적을 물리치고 명국을 협력해야만 된다는 걸 선조는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도 전라도 군사들을 징발해서 적을 선전하는데 협력하게 하라 라고 이런 조치도 내리고 명령도 내립니다. 하지만 결국 그 말은 시행되지 못했고 결국 조선군은 명나라에게 외적과 강화하기보다는 조선군과 협력해서 외적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끝까지 주지 못합니다. 그 결과 명나라는 적재간 전투 패배 이후 외군과 단독으로 강화협상 과정에 들어갑니다. 선조는 조선의 방병과 의병이 두려워 움츠리고 적을 토벌하지 못하고 있으며 명나라 군사가 적을 격파할 때 조선의 군사들은 한 사람도 처단하지 못하는 처단하는 자가 없다 하고 비판을 하지만 정작 자신은 앞서서 진두지휘하기보다는 항상 중국군 뒤로 물러서 있고 중국 만일 사태를 위해서 평양성으로 진주하기를 주저하고 중국군이 아 임금님 이리로 나오시죠 먼저 같이 나가시죠 하니까 선조는 아 지금 명나라 당신의 뒤에 있어야지 같이 나가면 후방이 차단된 명나라가 있으니까 안 된다라고 해서 항상 후방이 있었고 뒤에 명나라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 선조의 모습을 보고 과연 의병이나 관병들이 지국민으로서도 저를 토벌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결과 이후에 강화협상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중국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더 이상 외군과 싸울 수 없고 강화할 수 밖에 없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조선의 군사가 너무 부진하다. 그리고 중국군은 지금 남은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해야 된다. 그래서 조선 군사가 조선에서 서쪽으로 계속 추가 파병을 해달라고, 그래서 계속 외적을 물리쳐달라고 하지만 우리 지금 그걸 열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외적은 외부는 서울 방어를 위해서 박도우대랑 조니시 기나가기가 다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공격 반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방어해야 된다. 라고 조선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조선이 해야 할 일은 계속 파병 요청한도 그게 아니라 조선군 너는 먼저 수술을 자강시키고 외군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뭔가 모략을 써라. 그리고 더 이상 중국군 파병 요청을 계속 진격해달라고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조선군은 이제까지 대전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한 사람도 국토를 지켜 수복받다고 하는 영웅의 골이 없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하늘 역시 게으름이나 풀고 운몸이나 즐기면서 무교를 잇는 일 없도록 하라고 충고하고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선조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데, 명나라만 방어하자고 할 뿐만 아니라 외군도 당시 일단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서 방어에 협상을 응했고, 조선의 신하들도 틀음은 내색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방어하고 싶어하면서 드러내서 말하고 있지 못할 뿐이다. 적에게 방어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자는 방어를 요구하지 않는 자는 나와 이용하는 의사품이다. 이 말을 통해서 도대체 선조는 방어 협상에서 철저하게 혼자 고립되고 혼자 배제되고 혼자만 방어하지 말고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방어 협상이 해결되었고 조선의 끊임없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외적과 8월에 강화하고 그 결과 선조는 10월에 3명으로 돌아옵니다. 조선은 무기협상을 보여줬고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 강화 협상이 끝나는 장면에서 명나라였던 보양병이라고 하는 신병약 송사령관이 조선에게 보낸 글이 있는데, 조선군은 역할은 명나라에게 양식을 지원한 것인데 더 이상 양식이 떨어진 상태니 전쟁을 지켜줄 수가 없다. 중국에 계속 전쟁을 수행하도록 청하고 있는 선조에 대해서 졸지부의 소견을 불가하다 라고 선조를 좀 한다는 그런 공식이 있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나라 조선에게 내적의 보고가 복수하고 싶다면 마신상관에서 실력을 기르라 라고 하고 충고를 하면서 결국 조선도 명나라의 처분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방한협단이 성립되고 중국 신경과 이번 소설협단 사이에 비밀 방어교섭이 조선에게는 알려주지 않고 열감한 통보되는 그런 결과로 흘렀고 그걸 뿌리협회심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결론으로 결정말로 얘기하면 조선의 뜻에 반해서 명나라의 뜻대로 강화했으며 그 과정에서 조선은 당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최대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런 그걸 조선패싱, 뿌리협회심이라고 부른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조선군이 중국군에게 함께 힘력을 혐의 협력하면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확신을 왜 주지 못했나? 조선군이 총체적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그 총체적 무기력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그것은 예전 초기부터 서울 함락, 평양 함락, 무지력이 가지면서 보여주었던 선조의 모습, 실망스러운 모습, 거기에 비하지 않았나? 비록 조선군이 독자적인 힘으로 외적을 물리치지는 못했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적폐 때문에 적폐 청산을 해야 됐었는데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힘을 물리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최소한 선조가 중국군에게 외적을 막 협력해서 외적을 맞출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던 것이 결국 후리아 패싱의 원인이고 그건 선조의 이것이 실패 때문이 아닐까 한 게 제 일단 감정적인 바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